오늘도 촌철살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문동은 기자님 나와주세요. 연진아, 벌써 세 번째 올라왔어. 나 지금 되게 신나. 아, 되게 신나시고 맞으세요? 나 진짜로 너무 신나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주시죠. 그리운 연진에게 윤석열의 3.1절 기념사 들었니? 우리가 변화에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대, 연진아. 일본은 이제 우리와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네.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? 친일파? 아니면 매국노? 그것도 아니면 이완용이라고 불러야 할까? 친일파들도 나쁘끄러워할 것 같지 않니, 연진아? 매일 생각했어, 연진아. 일본의 침략 전쟁 범죄를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.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. 서결이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네. 큰일 나, 서결아. 적어도 3.1절에는 그러지 말았어야지. 잠깐만. 어떡해? 우리 국민들 개빡쳤어. 너 퇴진행이래. 아, 퇴진행. 퇴진행이 아니라 감옥행으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감옥행이래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더 열받는 소식 전해주시죠. 정순신이 결국 자진 사퇴했어, 연진아. 아들의 학폭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거든. 정순신은 이름부터 갈았으면 좋겠어, 연진아. 부를 때마다 너무 불편하네. 사고는 아들이 치고 수습은 아버지가 하고 그렇게 서울대까지 꾸역꾸역 갔더라, 연진아.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공황장애 극단적 시도까지. 가끔 궁금해, 연진아. 피해자들의 연대와 가해자들의 연대는 어느 쪽이 더 견고할까? 어느 쪽이 더 견고한지 이제부터 보여주려고. 네, 좋습니다. 정순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고요. 순신아, 내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서야. 네 아들이 한 짓들, 아들이 한 짓들 덮으려고 네가 한 더한 짓들 다 자백하라고. 앞으로 이 광장에서 다음 세 가지는 아무 힘도 없을 거거든. 부모의 직업, 부모의 재력, 부모의 인맥.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벌받아. 그렇지 않으면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. 아, 네. 너무 속 시원하네요. 한마디 더 해주실 얘기 있으세요? 아, 참, 연진아. 이 말을 빼먹었네. 넌 어쨌든 처벌받을 거야. 네 아빠는 검사가 아니니까. 네, 고맙습니다. 문동은 기자님, 들어가십시오. 네, 이...